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자폐 아스퍼거 치료가 완성되면 나타나는 네 가지 핵심 증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 제목을 갖다가 이제 바로 보면서 들어갈게요. 부제는 이제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를 중단해도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진짜로 자폐 치료가 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 안전한 그런 상태, 사회성 치료에서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어떠한 징표가 나타나는지 네 가지 징표를 말씀드릴 텐데 그때까지는 되게 장시간 치료를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에 있는지 궤도에 있는지를 갖다 스스로 성찰해 볼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을 갖다 그냥 아스퍼거 증후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만 할까 싶었는데 왜냐면 이제 자폐 아동에게는 뭐 무발하고 막 눈맞춤도 안 되고 이러는 지금 사실 중증 자폐 아동에게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완전.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게는 먼 미래에 이를 만한은 아니거든요. 당장에 어쨌든 아스퍼거 증후군에게는 실현 가능한 바로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의의 이제 대상자를 갖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치료가 완성되면 나타나는 네 가지 핵심 증표는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사실 자폐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폐인도 실은 치료 경과 과정을 통하면서 아스퍼거 수준의 레벨에 호전도를 보이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런 완성적인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구태여 자폐인이나 아스퍼거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그 주제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요 다음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폐치료, 아스퍼거 치료, 즉 사회성 발달 치료는 장시간 지속해야 될긴 여정, 여행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걸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대 과정들을 갖다 거치면서 정말 깔끔해지는 애들이 많아요. 초기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약간 흔적이 약간씩 남았다가 10대의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로 완성되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기간의 과정들을 갖다 잘 이해하고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도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이번 강의에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네 가지 징표에 대해서는 뒤에 강의 후반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장시간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 왜냐면 근시안적 목표에만 매달린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사실 치료를 시작할 때 자기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절실한 어떤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애가 정상 발달할 것 같이 기대를 해요. 예를 들면 대부분 아이가 말이 늦어서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게 말이 늦어서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문이 튀고 핑퐁 대화가 되면은 아이는 이제 사회성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만 좋아지면 애가 이제 치료를 갖다 사실상 포기하고 수치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애를 갖다 이제 통상적인 일반 육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또뭐 예를 들면 다양한 문제를 갖다 얘기해요. 혼자서만 놀려고 해서 문제다. 그래서 혼자서 아니고 친구하고 조금 놀게 되면 또 통상적인 육아로 빠져요. 즉 치료라는 기본 개념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대화가 안 돼서 문제야. 애가 뭐 산만해서 문제야. 이러면서 몇몇 가지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갖다가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 애는 괜찮아졌으니까 통상적인 그냥 일반 육아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상 제 시각에서는 치료를 포기하고 안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아이들하고 일반 아동들하고 또 갭이 또 만들어져요. 갭이 또 만들어져서 나중에 오게 되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 애들을 저 초등학교 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막 이런 애들을 갖다가 치료할 때 히스토리를 쭉 보면
뭐 얘가 3학년 저 3살 때까지 무발화였다. 무발화였고 눈맞춤도 잘안 됐는데 치료해서 언어가 되고 애들 친구 사귈 수 있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아이들 갖다 일반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고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애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더니 이제는 도저히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애가 고립돼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찾아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결국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거 뭐야 나이가 어렸을 때세살네살때 치료를 갖다 하면서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그 지속적으로 아이를 갖다 치료 관리를 갖다 해주면 아이한테 맞게끔 과정 보육을 갖다 전 치료를 갖다 지속할 것 갖다가 권장하진 않아요. 센터에서 권장할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시간 이루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장시간 동안 센터를 다닌다?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합니다. 아이가 저 기본 궤도를 넘고 나면 가정 내에 보육 과정, 가정 내에서 아이를 갖다 양육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를 갖다 교육하고 아이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양육 과정이 돼야 돼요. 즉 자폐 아동들에게 맞는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플로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타임도 이렇게 긴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좋아지면 그냥 일반 육아로 가는 거예요. 애를 갖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숙제했니 안 했니 청소했니 안 했니 이거 갖고 싸우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완벽하게 자기를 갖다 발달시킬 수 있는 그 궤도 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극과 도움이 좀 있어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야만 아이가 이 사회적인 누락 없이 격차 벌어짐 없이 아이들과 일반적으로 발달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근시안적인 목표에만 매달리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장시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되는지를 이해를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진정한 완치가 어떤 상태인지 갖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그 옵티멀 아웃컴 제가 이제 완치라는 것들 가지고 말이 왈가왈부 많아서 옵티멀 아웃컴 이런 데보라 페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의한 개념이죠. 최적의 산출 상태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옵티멀 아웃컴이면 일반 그 자폐적인 그 평가를 했을 때 일반 아동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데보라 페인이 봤을 때 이제 옵티멀 아웃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폐가 적절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죠. 근데 이제 데보라 페인이 정의한 옵티멀 아웃컴도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완전한 완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떤 상태일까 이제 보면 저는 이 데보라 페인이 말한 옵티멀 아웃컴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진단 벗어나기라고 개념을 오히려 해석을 했어요. 즉 의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폐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옵티멀 아웃컴 정도는. 그래서 진단 벗어나기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사실 전 타당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진단 벗어나기를 한다고 애들이 자폐가 치료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왕따 벗어나기라는 수준을 갖다가 해서 친구들과 굉장히 원활하게 잘 소통하고 노는 이 상태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건 또한 진단 벗어나기와 만큼이나 긴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데보라 페인이 옵티멀 아웃컴이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 규정한 아이들을 갖다 조사한 논문들을 보면요. 자폐 진단을 벗어났는데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진단 벗어나서 일반 아동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애들한테 ADHD 성향이 남아 있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정, 불안장애나 공포감, 이런 것들이죠. 우울장애나 강박장애. 즉, 정서적 불안정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면인식 능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상태 보시면은, 이게 데보라 페인이 말한 이 상태가 제가 보는 한은 이거는 저거예요. 진단 벗어나기는 성공했지만 왕따 벗어나기를 갖다 해서 완전히 성공한 상태에서는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감각장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감각장애가 남아있으니까 안면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애들 얼굴 구별을 갖다가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적인 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감각 추구는 잘안 하게 되지만, 안 하게 되지만, 아이가 그것도 참으면서 어쨌든 마음속에서 강박적인 규정들은 가져요. 그리고 그것에서 안 했을 때 불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이 정도 이상으로 존재를 하고 이것도 역시 감각장애의 연장에서 있다고 봐야 돼요. ADHD 성향도 이것도 감각장애의 연장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 데보라 페인이 말한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것들이 아이가 언어를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하고 좀 노니까 이게 그 자폐를 벗어난 상태로 진단은 되는데 실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ADHD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아이가 우울강박적인 경향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좀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구별하는데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데보라 페인이 얘기했어요. 제 기준에서 이건 완치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자, 중증자폐증이 그래서 치료가 될 때 제가 호전되는 경로가 이렇다고 얘기해요. 중증자폐증을 치료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경로로 나타나요. 말도 뭐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못하던데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러면 이제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딱 치료하고 나면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더불어 뭐가 남냐? ADHD적 성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심한 ADHD 증상은 실은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맞물려 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자폐증이 호전되는 경로에는 대부분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요. 이런 경로가 아니라 곧바로 그냥 정상화동으로 점핑해서 되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퇴행을 얼마 안 한 시기이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에 치료하는 애들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 경로나 ADHD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반아동으로 완성된 형태로 가는 아이들도 종종 봅니다. 근데 36개월, 48개월 이렇게 넘은 상태에서 치료하는 애들은 절대로 이 과정을 갖다 거쳐갑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의 차이만 있어요. 자폐 단계를 벗어나면 아스퍼거 증후군 단계가 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단계가 되면 ADHD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점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약을 갖다 1, 2, 3 단계를 갖다가 이 자폐 진단, 자폐 치료 약으로 그 정리를 해놨고요. 3.5 단계를 갖다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용 단계 약으로 얘기했고, 4 단계를 갖다가 이 ADHD 치료약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이런 경과 과정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갖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폐는 자폐 진단 벗어나기라고 얘기했고,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왕따 벗어나기가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ADHD가 증세가 있을 때는 수행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부진 상태가 동반돼요. 이런 걸 벗어나는 것들을 갖다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상의 수행, 집행 능력, 토론 능력,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의 기획 능력, 집행 능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의 부진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됐을 때 실은 실질적으로 자폐 치료를 넘어서 완성이 된 치료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데보라 페인이 여러분들이 애가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어. 사회. 그래서 자폐를 벗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이게 이제 자폐 진단 벗어나기를 갖다 초입 정도일 거예요. 진단 벗어나기를 겨우겨우 성공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긴 여정, 이 긴 여정에서 한 3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3분의 1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목표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시안적, 물론 이게 자폐적 단계를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궤도 위에서 그 아이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센터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플로타임을 배우고 아이의 감각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갖다 해줘야만 정상 궤도에 도달해요. ADHD도 넘어서 일반 정상 궤도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정상 궤도에 도달했을 때 아주 완성된 형태가 어떤 것일 거냐? 이거는 제가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개념화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한 네 가지 징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징후 간단하게 하면 노는 걸로 1번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노는 걸로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지능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상태가 안정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또래와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으로서 놀 수 있어야 된다. 농담을. 놀아도 노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농담이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성찰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게 각각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를 갖다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면, 정말 괜찮은 상태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2번, 3번, 4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케어를 잘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노는 거에 재주가 없어요. 노는 거는. 놀 줄 모릅니다. 저는 잘. 어찌 보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의무 방어진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제가 놀이, 자스 치료의 종국적 목표 네 가지로서 놀이 파트너로서 친구들에게 노는 걸로 인기가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성을 갖다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친구들한테 놀자고 제안을 했을 때 친구가 반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친구가 나한테 제안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걸 통해서 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사람도 저도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편하기 때문에 이 자폐가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가만 냅두면 점점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깨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자꾸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애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놀자고 와야 돼요. 놀자고.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니 같이 놀자, 놀자. 노는 걸로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태가 되면 놀이 제한이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교우관계가 강하게 어쩔 수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는 친구의 제안에 계속 응답을 하면서 사회성 발달을 갖다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그거는 중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만족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친구 애들이 뭐냐면 그 배려심 많은 애들이 배려에 의해서 교우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상적인 친구관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대등하면서도 훨씬 더 이 아이들이 노는 것들에 의해서 파트너십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로부터 노는 제안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도움이 없으면 아이는 자꾸 혼자 또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화용성의 문제인데요. 이건 첫 번째 놀이 파트너로서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는, 두 번째는 화용성 문제예요. 화용성 문제가 제가 이해할 때 화용성이 되게 여러 가지 단계겠지만 농담을 주고받는 수준이 돼야 돼요.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농담의 실질 내용을 이해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빵빵 터지게 웃겨낼 수 있을 정도로 농담을 하는 아이라면 정말 화용성이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자폐적 성향을 넘어서 한계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담, 특히나 유행성 농담은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화용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화용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담이 쌍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화용적 의사소통이 아주 완성적으로 수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감 있는 농담, 즉 공감 있는 농담이라는 건 내가 농담을 했는데 썰렁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농담을 쳤더니 애들이 많이 웃는다. 그리고 농담을 재밌어한다. 이렇게 농담을 공감 있게끔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상태의 애가 화용성이 발달된 수준이면은 정말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thinking, 생각하는 능력, 사고 능력이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사고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자기 성찰. 예를 들면 내가 사회성 발달이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하고 노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농담을 갖다 하는 걸 갖다 좀 힘들어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갖다 잘할 수 있구나. 내 장점은 이거구나. 이래서 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점을 어떻게 해야겠네. 친구를 사귈 때도 이것을 갖다가 주의하면서 사귀어야겠네. 이러한 사고방식, 즉 자기 성찰에 기초해서 교우관계나 사회성 관계나 사회적 계획을 세우고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자기 성찰적 상태예요.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은 누구는 개그맨 애들 사람들은 굉장히 웃기기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그맨이 아닌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질에 따라서 어떤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할 걸 갖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사회적 능력들을 갖다가 공간,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핵심은 성찰적인 능력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갖는 것.
자기한테 맞는 놀이 방식을 갖는 거, 자기한테 맞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자기 성찰적 사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자기의 약점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자기 문제를 갖다가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기의 성찰적 사고가 가능한 것, 이거 상당히 그 발달 과정에서도 늦게 발달해요. 9살 넘고 10살 넘고 아주 성숙한 애들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나 넘어가야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폐치료가 정말 이상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청소년기 초반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부모가 그것을 갖다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케어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플로타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저런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가 자기 지능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상태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지능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자폐 아동들이 대부분 지능이 좋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 애들은 학업 능력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모두 다 지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Q를 통해서 이걸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IQ는 상호작용이 잘 된 상태에서만 측정했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한 지능 상태를 갖다 평가해냈을 때 그 기대 수준에는 맞게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즉 아이들이 감각장애나 정보처리 속도장애, 집중력장애 등이 있으면 이 정보처리를 갖다 적절하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특히나 복잡한 문제나 추상화된 문제를 갖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아니면 뭐 단순 수계사는 잘하는데 응용 문제는 못한다. 뭐 받아쓰기나 단어를 갖다 하는 거 잘하지만 되게 서술형 문제나 기승전결이 있는 논리적인 에세이나 논술을 하긴 굉장히 어려워한다. 막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감각처리의 안정화를 통해서 지능 수준에 부합한 학습 능력을 가져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보라 페인이 말한 그 옵티멀 아웃컴은 이런 문제가 다 노출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지금 1, 2, 3, 4번 다 되게 어려워요. 데보라 페인이 말했던 그 상태에서 옵티멀 아웃컴은요. 이게 저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런 게 ABA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태는 절대로 ABA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플로타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통해서 감각장애가 개선이 되고 1차 안정이 되면 부모님들이 플로타임을 갖다 배우시고 그런 철학과 교육관, 훈육관을 갖다 가지신 다음에 아이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나갈 때 저런 완성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좋아지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이 긴 여정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만 긴 여정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